한 달 만에 매출 3천만 원에서 1억 8천까지 매출 상승을 겪은 이 제품인데요.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새벽 1시, 2시 이렇게 돼서 또 돌아오면 편집하고 업데이트하고 다시 또 이제 택배 싸고 촬영 나갔다가 또 배달을 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쇼핑몰로 마케팅합니다. 패션 마케터 권정민입니다. 오늘은 발매출 3천만 원에서 1억 8천을 매출 상승을 경험하신 아크로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크로 쇼핑몰 대표 김진한입니다. 옷에 관심이 있으나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건데요. 많이 꾸미지 않아도 약간의 포인트만 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코디를 만들 수 있는 방향성을 잡고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제품인데요. 에스닉 패턴 하면은 뭐 정말 다양한 패턴 계열이 있잖아요. 이 상품을 이제 가지고 오셨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정말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당연히 잘 될 줄 알았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왔다고 말하면 사실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계속 같은 시도를 하던 끝에 나온 상품이지 않나.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상품을 보고서 괜찮다 느껴졌고,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에스닉 팬츠만 검색하셔도 굉장히 다양한 에스닉 시리즈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의문을 가졌던 거는 대부분의 상품이 다 여성이에요. 여성분들이 봐도 아 이건 좀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난해하다거나 접근이 어렵다거나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정도의 무난한 패턴으로 남성한테 접근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쇼핑몰 온라인을 운영하기 이전에는 백화점에서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매니저였습니다. 한 15년 정도를 백화점에서 고객들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시장보다는 온라인 시장에 확대되는 게 너무 많이 눈에 보이고, 오프라인 시장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이제 몸소 체험을 했던 터라서 온라인 시장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정말 긴 시기를 보냈는데요.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 자본금을 모아놓고 시작을 한 상태였어요. 되게 큰 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은 유지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금액을 모아놓고 시작을 했는데 사업 자금이 금방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한 몇백만 원 정도 남았을 시기에는 이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구나, 절망적인 순간이 왔죠. 대체 내 쇼핑몰이 뭐가 모자랄까. 잘 되는 쇼핑몰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쇼핑몰들에 비해서 내가 뭐를 바꿔내야 될까, 뭐를 고쳐내야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아르바이트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해 떠 있을 때는 촬영, 해가 지고 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서 배달을 하다가 새벽 한 1시, 2시 이렇게 돼서 편집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이런 업무들을 병행을 다 하고 나면 이제 해가 떠요. 그때 잠깐 또 자고 일어나면 물건이 와 있거든요. 다시 또 이제 택배 싸고 촬영 나갔다가 또 배달을 가고. 제가 가진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로서의 데이터나 어떤 경험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정보들을 이제 얻어와야 되는데 이걸 얻어올 수 있는 주변의 지인도 전혀 없을 뿐더러 검색해보고 유튜브를 찾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밖에는 전혀 없었죠. 그렇게 해서 찾아냈던 것이 여기 쇼핑몰만 마케팅합니다. 이 블로그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제공해주는 정보들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고, 그 내용들로만 해서 쇼핑몰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죠. 사실 이 쇼핑몰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만든 상품도 아니고 상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도 아닌데 밑도 끝도 없이 가격대가 좀 있는 쇼핑몰을 만들고 싶었죠. 너무 저렴한, 그게 즐비에 있고 원 플러스 원에 뭐 이런 것들이 즐비하는 무드로 쇼핑몰을 꾸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가격은 사실 크게 상관없다. 이 상품이 원래 원가가 얼마든 내가 얼마에 올려 팔든 상품의 이제 퀄리티가 중요하고 가격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생각이었어요. 티셔츠면 티셔츠, 그리고 바지, 아우터 이런 종류가 거의 동일한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야 고객들이 선택하기가 쉬울 것이다 라는 착각이 있었죠. 상품군별로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뀐 편이에요.
문제점이라면은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숫자의 택배와 작업량, 문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숫자가 뭐 두 배, 세 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다 같은 질문을 하시죠. 언제 배송됩니까? 이번 상황을 이렇게 겪으면서 제 변화한 부분이라면 고객들한테 미리미리 날짜에 대한 공지를 해둠으로써 구매할 때 이미 인지하고 구매하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정말 느꼈고요. 대부분의 쇼핑몰 사장님들은 촬영만 하시는 분이든 본인이 직접 모델을 하시는 분이든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익숙한 코디, 좋아하는 코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을 위주로 사입을 해서 많이 이제 쇼핑몰을 구성을 하실 텐데 그보다는 조금은 한 발짝은 더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의류가 아닐지언정 스타일들을 내 스타일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에스니 팬츠가 그랬어요. 제가 늘상 즐겨 입는 그런 옷은 또 아니에요, 사실. 이거면은 아크로의 무드에 조금 녹여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시도를 해봤던 거고 그 시도가 맞아떨어졌던 상황인 거죠. 목표는 아주 높죠. 원래 브랜드를 운영을 했던 사람이고 아크로 또한 이 쇼핑몰 구성 자체를 보시면은 브랜드의 성향이 조금 많이 깔려 있고 브랜드로 향하고 싶어 하는 쇼핑몰이거든요. 추후에 어떤 팝업 스토어나 플래그십 스토어 아니면은 좀 이벤트성의 뭐 프로모션 이런 거를 진행을 해보고 싶고요. 자체로 제작되는 상품들의 퀄리티도 괜찮게 만들어서 브랜드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여기 이제 쇼맘마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유튜브나 인스타나 쇼맘마의 블로그 칼럼을 다 보고 쇼핑몰을 한 사람으로서 나중 되면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가 계신 그런 분들하고 콜라보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보면 성취감이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쇼핑몰을 처음 접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쇼핑몰을 구성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거죠. 이러한 광고 소재는 어떨까요? 아니면은 과거에 이러한 쇼핑몰들이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런 결과를 이뤄낸 적이 있다. 저희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드가 더 잘 맞을 것 같으니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떻겠냐? 아니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떻겠냐랑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속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쇼핑몰을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아니면 운영 중이신 분들한테도 이 부분은 정말 큰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